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자, 바로 소강호. 소강호고요. 영호충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오프닝 노래 한번 듣고 갑시다. 오프닝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옛날엔 대만 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혹시 중국어 아시는 분들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노래는 좋네. 노래는 좋아. 漂浮的时光，是否你也想家？如果当时吻你，当时抱你，也许结局难讲。我那么多遗憾，那么多期盼，你知道吗？知道吗？我爱你，我爱你，是多么清楚，多么坚固的信仰。我爱你，我爱你。爱是一种信仰，把我带到你的身旁。참고로 이거 2절까지 있습니다. 2절까지 있어요. 2절에 네, 마지막 3절까지 있습니다. 맨날 일본 노래 아니면 K-POP 듣다가 갑자기 대만 노래 들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네. 네, 맞아요. 저분이 추천한 게임. 이게 대만 감성인가? 如果当时问你，当时抱你，也许结局难讲。我那么多遗憾，那么多期盼，你知道吗？我爱你，是多么清楚，多么坚固的信仰。我爱你，是多么温暖，多么勇敢的力量。我爱你밖에모르겠어。我不管心多伤，不管爱多慌，不管别人怎么想，爱是一种信仰。身旁，我爱你，是忠于自己，忠于爱情的信仰。我爱你，是来自灵魂，来自生命的力量。在遥远的地方，你是否一样听见我的呼喊？爱是一种信仰。身旁，爱是一种信仰，把你带回我的身旁。노래좋다갑시다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 이거 똥잼인가요? 주물럭 주물럭.
참새족새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오이 올해는 오늘다 어머니 다르다! 헉! 전백강! 빨리 소사매를 풀어줘! 끼끼끼끼끼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가 놓아줄 것 같으냐? 네가 포기하시지! 허 닥쳐! 사매가 위험한데 어찌 모른 척 하겠어? 용기는 가상하다만 네 무공으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 감사합니다. 이상한 주물럭 손 움켜짐 보여줘. 그야 해보면 알 수 있지. 덤벼! 얏! 띠용? 오호 와우 엄청난 와우 발려버렸어요? 티라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미리 말했잖아. 결국은 내 예상대로구만. 다음에 또 보자. 자 비구니를 데려가죠. 과연 내 무공이 놈보다 못하군. 사방 심리 내 의림을 도울 사람은 나뿐이니. 사라져버렸죠?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을 떠올려야 해. 앞에 폭주성이 보이는군. 분명 그곳으로 끌려갔을 거야. 빨리 뒤쫓아야 해. 늦으면 결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늦으면 그냥 아주 그냥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는? 다들 아시겠죠? 전백강의 독법은 과연 강하군.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자는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의림 사매가 호색한 전백강을 만났지. 전백강은 분명 이쪽으로 왔을 거야. 빨리 찾아야 돼. 늦으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근데 어디로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군. 좋다. 저기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저 젊은 비구니가 해안로 쪽으로 간 것 같대요. 해안로? 해안로 쪽으로 간 것 같다니까 빨리 갑시다. 여기 상자 없지? 아이템 상자 없지? 아이템 상자 있던 곳이 어디였더라? 이쪽이야. 여기로 일단 가야 되지. 시작부터 NTR 전기. 네. 시작부터 네 지금 비구니가 매우 위험해요. 네,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오 댕댕이다. 와 귀엽게 생겼네. 배고프다. 아 갑자기 배고프네. 자 기련단 하나 얻어주고요. 기련단 하나 얻어주고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야될까?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였나? 기련단 말고요. 네 기련단 자, 이쪽으로 여기로 저 아래 길이 있죠? 아래쪽 길로 갈게요. 아래쪽 길로 가자. 내려가 여기였나? 이 집이었나? 어느 집이지? 여기다 여기 이 집이다. 이쪽에 집 하나 있었는데 그래 여기다. 자 여기 집에 지금 꼬마아이 하나 살고 있죠. 꼬마아이 얘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누구세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지 말랬어요. 꼬마야 너희 엄마는 너 혼자 집에 있니? 우리 아빠 엄마는 장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어요. 꼬마야 너 정말 대단하다. 엄마 아빠 그런데요 요즘 북수성 부근에 악용체라는 도적이 자주 나타나 말썽을 부린다고 조심하랬어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지도 주의하고요. 아 너 정말 용감하다.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네가 너희 부모님을 잘 보호해드려라. 당연하죠. 맞다 아저씨는 검객이세요? 아 나? 나 도둑이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 오학건파 중 화산파의 제자야. 화산파?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나 우리 아빠가 말해준 1월 신교가 극강 무도한 나쁜 조직이라는 것밖에 들은 게 없어요. 맞아 그들은 강호에서도 명성이 그리 좋지 않아.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아저씨가 하는 말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다.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난 아이템을 얻어가겠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어? 집안에 이런 아저씨를 그냥 들여보내다니. 자, 아이템 잘 가져가마. 안녕. 자, 가져가주고요. 쪽으로 나가서 쭉 달려줍시다. 쭉쭉 달려, 쭉쭉 달려. 이쪽으로 가자. 더 들어가면 되죠? 회안로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 조범원의 모습이 악년상과 비슷한건 근데 피부색은 검고 거친 애 아니야. 소삼애가 이랬대. 어쩌고저쩌고 나타날 리가 없지. 불자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배구남의 제자로서 절대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나? 계율 따르면 모두 사람을 다 속이는 거야. 내 사부는 숨어서 남몰래 개고기를 먹고 있을걸? 좋아! 이 도적놈이 여기 있었군! 하하, 넌 내게 패한 녀석이 아니냐? 살아남지 못할 거야. 소삼회를 구해내지 못하면 가문의 가르침에 부끄러운 일이 될 거다. 꼭 그녀를 데려가야겠어. 원래 널 살려주려 했는데 죽으려고 안 되리니 상대하지 마! 자, 싸우죠. 자, 한 방에 당해버려요.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이봐, 상대를 봐가면서 담배하지. 자네보다 고수를 상대하는 것은 저 성 밖에서는 특별히 봐준 거야. 아니면 자네 지금 내 앞에 서 있지도 못할걸. 그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화산파의 큰 제자로서 악명 높은 전백강에게 굴복할 순 없어. 그러나 향산파 소삼에이가 너에게 잡혀있는데 모른 체 할 수 있겠나? 난 그저 그녀를 아껴주는 것 뿐이야. 예쁜 미모로 여성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설마 화산파 제자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겠지. 좋아, 나도 자네같이 당당한 대장부랑 싸울 생각 없어. 이 여성을 자네에게 양보하지.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천하삼독 중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 자기 운동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천하삼독? 대체 그게 뭔가? 도대체 천하삼독도 모른단 말이오? 여승, 비상, 금선사는 대체 누구든 건드리면 안 된다고? 여승, 비상, 금선사는 모두 맹독이죠.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여승이지. 화산 제자들은 이걸 항상 외우고 다니오. 사양의 말은 진짜 심하군. 하지만 날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하하하, 그런 황당한 말을 믿다니. 네가 여성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지만 내 여색을 너무나 밝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실력을 겨루지 않고 여성을 놓아주기 힘들다는 거요? 하하, 실력으로 맞으면 자네가 포기해야겠지. 또 혼나볼 텐가? 난 자네의 호기와 기계에 탐복했지 무궁은 아니야. 맞소, 나도 전형에게 탐복한 건 서서하는 궤도지. 만약 앉아서 싸운다면 다르지 않겠소? 뭐라는 소리. 예전에 병으로 2년 동안 앉아서 도법을 연습했지. 앉아서 싸우는 건 내 듣기야. 전형이 모르는 소리요. 다리 병으로 불과 2년 동안 앉아서 연습했던 뿐이란 말이요. 난 다른 무궁은 전형보다 못하지만 스스로 연마는 앉아서 하는 건법은 당신보다 훨씬 강하오. 난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날아다니는 파리가 귀찮아 검으로 파리를 찔렀소. 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덤벼든 발을 찌르면서 터득한 건법이 바로 악취충 건법이요. 너를 대장부라 존경했는데 나를 발을 비려 하더니. 좋소, 검술만 거르는 것은 심심하니 규칙 하나 정하면 어떻겠소? 말해봐, 어떤 규칙인데? 우리 집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난 사람이 지는 거요. 전형 어떠시오? 어쓰리 말고 내 조식을 받아라! 되게 개뜬금 없죠? 예, 네, 게임이. 자, 대전을 할 때 양쪽에 등장 인물의 약점을 몸에 표시된다. 이때 시간 내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몸을 푹 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스 톡 펴주고, 자, 방어해주고. 어때요? 30이요? 이렇게 봐가지고요. 네, 때려주고. 똥 싸면서 배운 건법으로 갔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똥 싸면서 배우는 건법, 배운 건법 갔다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오, 잘 싸우고 있어. 오케이, 때려주고요. 자, 이러고 있다가 막 피해주고. 자, 때려주고. 덤벼가죠? 네, 잘 잡고 있죠?
마모가 왜 이 게임 안 하려고 했는지 대충 알겠다고요? 아니 근데 네 스토리 자체는 좀 재밌어 보여. 네. 게임성은 둘째치고 스토리 자체는 그래도 옛날 그 뭐냐 무협 소설 갖다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스토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놈 내 모축권법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내 걔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지? 자 싸우겠죠 또? 더? 자 피해주고 때려주고 와 이걸 못 때리니? 자 때려주고 거의 다 잡았죠? 와 뭐야 이걸 막는다고? 빨리 눌렀는데? 자 피해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한 대만 더 때리면 잡죠? 자 피해주고 와 못 피했어? 오케이 잡았다. 당했죠? 당신이 졌소! 자네가 졌으면서 무슨 소리야! 전에 약속했잖소! 규칙을 잊은거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패하는거라고! 엥? 이런... 진짜... 진...용? 소연승 말을 듣는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대를 죽일거야! 요옵! 날라가버려요. 주인공 어거지 개쩐다고요? 이겼잖아요 이긴거는. 아이템 루팅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이렇게 세워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영호사형 저 때문에 많이 다치셨군요.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우리 항산파 어쩌고 이런 영향을 내게 낭비하긴 아까워. 술이나 한잔 따라줘. 저를 위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여승이 이놈에게 속세에 정이 생겼나? 어떻게 화산파 제자가 그 음적과 여성을 두고 싸울 수 있지? 3회 정성파의 최고 무공은 엉덩이 향후 평사 나간식이야 라고 하네요. 어쓰리 집어쳐. 무슨 엉덩이 향후 평사 나간식이냐. 죽어라! 내 말이 상대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물건인 거 같고 이건 기술인가? 자 이거 공격인 것 같죠? 공격. 뭐야 이거? 백홍관이? 오오오오오 미쳤나? 못 죽이는데? 한 번 더 때려. 오케이 잡았어? 야 일어나자마자 바로 때리네. 뭐야 크리 터졌다. 어떻게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건가? 뭐야 못 죽였어? 잡았어. 공으로 왔다 계속 써가지고 죽여버리고요. 공으로 왔다 죽여버리고 오 레벨업 했어요. 어 무슨 우와 결맹한 외기라더니 무도인은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때 어쩌고 전백강과 어울릴 수 있지? 좋아 내 사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명하는지 보겠어. 가자 우리를 이렇게 됐으니 내게 본때를 보여줄 테다. 그러네요. 용호사요 상관 말고 빨리 병원한당 다만가 어쩌고 그러네요. 영약 공합대요. 빨리 들어가래요. 네 알았어. 전백강을 속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용의 강약을 내 변화하는 거야. 어떻게 천하 몇 번째라고 할 수 있겠어? 속일 수 있는 사람과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사부님이 당연히 속일 수 없지.
약사모의 외동딸도 속이나요? 중요한 일이면 절대 속이지 않아. 응아 정말 고맙대요. 빨리 돌아가래요. 싫어요. 사연 혼자서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양산성에 가서 사제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돌봐주라고 하면 되잖아. 빨리 길을 떠나는 게 좋아. 내 상처는 괜찮으니 상관 말고. 간대요. 그래. 걷는 모션 봐. 가운데 연속으로 누르면 연타 친다고요? 아 그렇구나. 사양대 전하면 계집처럼 생겨서 무대에 올라가서 향단이 역을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겠네. 하면 볼수록 아가씨가 분장한 것 같단 말이야. 아, 어리석은 놈들아. 이분은 바로 부기표국의 엄소표님이시다. 그러네요. 소도표? 소표두? 아니 얘들 이렇게 이름이 다 어려워. 어제 치킨 먹고 뭐 했냐고요? 들어가서 잤죠. 이제부터 이놈들 복수하러 온 것이군. 그런데 청성파 최고의 무공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최고의 무공? 네가 말해봐. 듣고 싶나? 그거 엉덩이 향로 평사 나간 시기지. 이쪽으로 몸을 돌려봐. 죽으라고 그러니? 임평지가 자기가 상대하겠대요? 뭐야 임평지 내가 조종하는 거야? 오 임평지가 동료로 들어왔는데? 와 많이 때리는데? 오? 10연타까지 뭐야 이거? 10연타까지 때릴 수 있는데요? 잠깐만 야 잠깐 얘 뭐 기술 없는 것 같고 얘도 그냥 때려줍시다. 뭐야 근데 별로 안 닿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소금 나오는 게 소금어 맞냐고요? 영호충이에요, 영호충. 미쳤나? 영호충이 훨씬 센데? 평지보다? 그니까 획획 지나가서 읽지도 모르겠어요. 네 읽지도 못하겠어. 이거 자동으로 지나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다 못 읽겠어요 이거를.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계속 빨리빨리 지나가. 뭐야 찔러가 죽여버렸는데? 평지 기다리고 있어라! 영호대여 어떻게 하죠? 그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꼭 와달래요?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나가지? 어째서 저 아가씨가 영산 3회야 닮아보일까? 저 종업원은 부채를 아주 청결해 오랫동안 수삼회 못봐서 그런 나머지 헛것이 보였나. 소란에 피어 미안합니다. 이 돈은 이곳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분이 받아주시오. 야 너 돈도 없잖아! 저는 이만 쉴래. 편안하고 내일은 딴 게임 하자고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 당신은 외지에서 왔지? 우리 복주성 사람들은 아주 착하지? 벌써 느꼈나? 젊은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걸 좋아하는 내가 최근에 들은 수수께끼가 있는데 아주 훌륭해. 어때? 자네 한번 자네 지혜를 시험해보겠나? 해봐야겠군. 걸어도 앉아있고 앉아도 앉아있고 서도 앉아있으면 누워도 앉아있다는 일종의 동물인데 답은 개구리, 소, 개, 돼지 중 하나를 고르게. 걸어도 앉아있다고? 걸어도 앉아있고 앉아도 앉아있고 서도 앉아있고 누워도 앉아있다네. 개구리 아니야? 바로 개구리요. 젊은이 젊어야 대단하오. 언제나 앉아있지 않습니까? 좋아, 당신은 내 수수께끼를 처음으로 맞춘 사람이니 이걸 선물로 주지. 이럴 필요 없어요. 난 단지 수수께끼를 맞췄을 뿐인데. 매화만두를 10개나 줬어요. 오 뭐야, 뭐 이런 것도 주네? 이용? 자 일단은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그러면은?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나?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뭐 캐릭터를 SD 캐릭터로 갖다 바꿔놨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 있었군. 당장 아이를 풀어준다면 목숨을 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산 건법의 맛을 보여주마. 차라! 뭐야 갑자기? 뭐 너무 뜬금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런다고? 뭔 일이래? 왜? 뭐야? 왜 이렇게 세? 세이브 안 했는데? 그냥 그만하자. 아이, 진 여신전생 안 할 겁니다. 아니야. 그것도 하면 딱 이꼴 날 것 같아. 얘한테 일단 말 걸어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다시 잡아야 돼? 아 진짜 토 나오네.
이거 스킵도 안 돼. 스킵 되나? 아, 된다, 된다. 스킵 되는구나. ESC 누르면 스킵 되는구나.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자, 애하고 싸우는 것도 빠르게 지켜줘야겠죠? 아, 마우스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맞았네. 오케이. 여기 아까 했던 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아! 와! 빠른데? 이 친구? 이 친구 찌르는 거 빠르네. 와, 막았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자, 잡아주고요. 자, 바로 다음 전투 있죠? 빠르게 스킵해가지고 적도 죽여줍시다. 후보로 빠르게 잡아주고요. 아, 네, 하주대님 안녕하세요. 겉법으로 왔다가 빠르게 죽어. 빨리 넘겨, 빨리빨리. 자, 또 싸우죠? 새로운 게 생겼는데? 새로운 부분이 생겼어. 글자도 작게 써져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자, 못 죽이냐? 어, 죽였다. 자, 얘도 뽕으로 왔다가 싸워줄게요. 인평제도 뽕으로. 와, 못 죽여? 저걸? 인평제 완전 약이 빠졌네. 죽여버려. 아, 그래요? 방금 전에 그렇게 한 거 맞죠? 오케이, 잡았어.
됐어.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죠? 아까 왔던 데까지 다 진행했... 아까 죽었던 데까지 다 진행했어요. 맞아, 임소표들에게 보기표 국어에 들린다고 약속했었는데 보기표 국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보기표 국? 거기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해두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해두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악당 용전패가 밤에 저절로 빛을 발한다는 온갖의 보물인 어쩌고저쩌고를 훔쳐갔대요. 백성을 괴롭히는 사악한 도적놈들 이놈들을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어. 나쁜 놈들, 야 너 이길 수 있냐 지금? 우리도 많은 피해를 당했지. 놈은 세력도 크고 무공도 뛰어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얘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더군. 뭐야 이거, 얘 옷이 뭔가 이상한데? 그래픽이? 옷 그래픽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지? 저거 뭐야? 이게 결국 하네요. 네. 신교에 들어오는 건 어때? 잘하면 너를 채용해줄지 누가 알겠어. 형, 화산파의 무적건법의 맛을 봐라. 이 악독한 놈들, 꼭 그들을 소탕하고 온갖 도령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뭐야 이거 마나 안 채워주네? 레벨업 해야지 마나가 차는 건가? 어 뭐야 왜 두 대밖에 못 때려? 뭐야 왜 두 대밖에 못 때려? 어 얘들은 약하다. 다행이다. 얘들은 약해요. 걸어세 걸어세! 왜 3대까지밖에 못 때리지? 3연타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박. 자기 얼굴로 옷을 만들어놨네. 아까 10연타까지 되더니 왜 3연타까지밖에 안 되지? 이게 나와있는 게 행동력인 것 같은데? 뻔뻔한 도적들을 호주를 내줘야 해. 어르신께서는 그 아이가 어디로 납치되는지 알아요? 듣기로는 아이를 서쪽에 무너진 절에 데려간 것 같더만.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저 구해와야 돼요? 성 서쪽에 있는 무녀의 집에 가서 구해와야 되나? 잠깐만. 야, 나 잠깐 돈 얼마 있어? 아까 돈 주지 않았냐? 뭐 돈 190냥 있죠? 이걸로 일단 아이템부터 사고 갈까? 템 사고 갈까요? 템 사고? 여기 뭐 있나 한번 보자. 이거 먹을 거 있나? 오이 있는 돈 다 내놓고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나갑시다. 저걸 나가고 보물찾기 뭐? 보물찾기? 앞쪽 길 끝까지 바로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고맙다. 아, 잠깐 성 서쪽에 있는 무너진 절에 있다고? 무너진 절이 이 마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절이 이 마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마을 벗어나서 있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절? 마을 안에 있다는 얘기인가? 아 여기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그니까요. 폴리온이 폭삭 무너지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긴가? 오케이. 자, 여기서 아이템 팔죠? 철검. 장검을 하나 사줘야 되나? 방패는 어디서 사지? 소지?
지금 장검 같은 거 사야 되나요? 살 필요 없나 지금? 이거 내가 얻었나? 아 이거 안 얻었구나. 비련단. 아까 죽은 곳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객잔 가서 일단 한번 쉬어야 되나? 잠깐만. 체력 얼마 없지. 잠깐 쉬어. 자, 객잔 가서 쉬면은 피가 회복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대만산 게임이에요, 대만산. 옛날에 대만이 게임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산 게임인데 네 이거 보니까 그렇게 잘 만들지도 않았네. 똥게임이야 똥게임. 자 북두성에서 나왔고요. 뭐야 있냐. 일단 나왔으니까 세이브. 세이브는 무너진 절. 이건 뭐야? 도망인가? 아들아! 아! 미쳤나? 오, 나 한 방에 죽이네. 막은 거야 방금 전에? 뭐지? 미쳤나? 오케이 잡았어. BGM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네. 도림진 저기 아니고. 이거 그냥 가다가도 만나네. 그냥 랜덤 인카운터야? 처음에 동료 같은 거 얻어야 되나? 동료 얻고 가는 게 좋은가요? 저 무너진 절? 저에 가야 된다고 하던데 아까 그러니까 저기 막 가라고 나오더만 내가 가가지고 소녀 구해온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 구해온다고? 2렙 정도 올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안 잡았지. 죽여버려. 이번에 또 열쇠 때리는 거 가능하네. 미쳤나? 그냥 평타로 열대 때리는 게 더 많이 나는데? 평타로 열대 때리는 게 더 많이 나던데요? 이상한 막 찌질한 묶음 같은 거 쓰는 거 말고 그냥 평타 열대 때리는 게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뭐야 이번에 왜 세대 안 때려? 아 행동력이 하나 남았을 때 잘 쳤구나. 일단 그냥 죽일 수 있을 때 아 그러네. 아 이게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랜덤이야? 잘한다 죽여버려 오케이 자
잘 싸우네. 일단 여기서 애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 항구로 가야 되는 건가 처음에? 원래 진행 방향으로 가려면 항구로 가야 되는 거죠? 오너 진절은 서브 퀘스트고. 오너 진절 가야 된다고요? 일단 여기서 레벨업 좀 하고 필요한 다음에 후기 하나 사주고 필요한 다음에 갈게요. 오케이. 아 문어진절이 서브가 아니고 본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세? 한 대 맞으니까 죽어버리던데?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레벨업 좀 하고 가야 된다고. 디용 잘라보라고 저러는 거야? 저거 어 사람 말 안 따르는 거 보니까 된장 발라야겠는데 저거? 저거 사람 말 안 따르는 거 보니까 된장 한번 발라야겠는데? 무너진 줄 지금 들어가면 죽겠죠? 지금 들어가면 바로 죽겠지? 들어가볼까? 들어가봐. 여기 있었군. 당장 아이를 풀어준다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산 검법의 맛을 보여주마. 차라! 네, 개털 자르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는 거죠. 미쳤나? 와 이렇게 맞았는데 산다고?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산다고? 네 영호충이에요 영호충. 뭐야 왜 이렇게 세? 아니 저기요? 에 네, 이거 개노가다 게임 맞아요. 아니 풍운투 때도 그랬잖아. 이거 풍운투랑 똑같다니까. 풍운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지금 이 캐릭터가 SD 캐릭터로 바뀐 거? 심지어 이 필드도 똑같아. 그냥 인물이랑 대사만 바꿔놓고 어 이거 캐릭터를 SD 캐릭터로 바꿔놓은 것만 네, 빼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풍운투랑 똑같아요. 에어파워 가야 된다고요? 일단 여기 사냥 좀 합시다. 돌아다니면서.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조금 넘어가면은, 네, 어, 스토리 나오면서. 딱 두 방에 죽이네. 막는구나. 불 장풍을 갖다 쏴야 되네. 미쳐가지고 죽으려고 조심히. 잡았지. 레벨 1, 2 차이가 엄청 크다고.
같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백자지 가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백장 가서 자보자. 저 회안로도 객잔인가? 여기서 잠깐만. 장 바오구나. 이거 바오구나 장식품 이런 건 어디서 사요? 바오구나 장식품 이런 건 어디서 사지? 메아만드로 피채우라고요? 아니요, 여기 가가지고 자면 되지. 여기 가서 자고 오면 되잖아요. 자고 오면 여기 객잔인가? 아, 여기 객잔 아닌데? 여기 처음 들어왔던 데잖아. 이쪽이 객잔인가? 여기가 객잔인가,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지 객잔인가? 오케이, 여기다. 객잔 찾았어요. 세이브만 하면은 BGM이 끊기냐? 여기 자고. 파워구는 어디서 맞춰야 돼요? 아직 살 필요 없어요? 무기 방어구 살 필요 없나? 무기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00원 모았는데? 300원 모았는데 무기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무기 사면 왠지 더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무기나 하나 사러 가자. 무기 하나 사가지고, 네, 그것 좀 할게요. 좀 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옥녀검? 옥녀검은 못쓰네? 왜 이렇게 비싼걸 팔아 얘네들. 군자검 하나 사줄게요. 군자검, 군자검 사주고. 야, 영호충 빨리 아이템 껴봐. 군자검으로 바꿔. 군자검으로 바꿔주고요. 자, 필요 없는 거 팔아줍시다. 잠깐 팔고. 자,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접해줍시다. 가가지고 혼내줄게요. 가서 이게 근데 신조염료 나중에 신조염료 다음에 나온 신조염료랑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솔직히 대법원 될 수 있지? 몇 번 되는 거 떴네. 와, 피 100이나 달아. 무기 바꾸니까 갑자기 확 세졌는데? 무기 무조건 바꿔야겠네. 몇 한 마리씩 밖에 안 나오네? 가가지고 혼내줄까? 막아! 아! 미쳤나? 오케이, 4급 됐죠? 레벨업 했어? 레벨업 했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혼내주도록 할게요. 가가지고 혼내줄까? 메인캐 한번 진행해봅시다. 여기서끈! 당장 아이를 풀어준다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산 검법의 맛을 보여주마. 차라! 자, 도적이랑 한번 붙죠. 도적 왜 이렇게 세? 얘네들 저렇게 세? 레벨업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좀 세졌네. 뭐야, 죽 걸렸는데? 뭐야,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야, 잘 좀 막아봐. 막아. 아, 무공 이렇게 이어서 쓸 수 있구나. 오, 와우. 어, 뭐야. 죽는 거 아니지? 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 위험한다, 나. 만두 하나 더 먹고 싸울게요. 미쳤나? 이 정도는 죽겠지? 오케이, 죽였다. 이 게임 할 줄만 알면은 재밌다고요? 용천패의 악용 도법에 비하면 화상 건법은 대단하군. 어, 뭐야, 얘가 아이야? 아이가 근데 생긴 게 좀 이상한데? 빨리 도망가는 것. 아, 용천 뒤쫓아가야겠어. 뒤쫓아가야 된다고? 야, 그거 뒤쫓아가? 안 쫓아가도 될 것 같은데? 니에 아니잖아. 자, 포직 호주? 요거를 갖다가 하나 넣어놓고, 연독. 수심 소재? 이렇게 넣어놓고 갈게요. 넣어놓고 세이브를 하자.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저장해주고. 어, 야, 종료. 천지창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것도 나중에 꼭 해볼게요. 저거 실시간 전투인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거나 할만할 것 같아. 오, 이제 세 방에 죽여버리네. 뭐 어디로 와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 다리 건너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북두성 마을 왼쪽에 있다고요?